뻑뻑해. 지금 차 진짜 없는 시간이긴 하지. 8시 비행기고요. 일단 미리 출발해서 밥도 먹고 한 한두 시간 했어야 돼. 너무 일찍 출발하는 거다고 지금? 네. 그래도 널널하게 가는 게 나는 마음 편하긴 하더라. 막 존나 마음 급해갖고 막 뛰어댕기고 이거 나는 싫어. 카페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 싹 때리고 그러고 여유롭게 출발해야지. 언제나 한 시간 전에 가는 게 난 좋다고 봐. 이번에 일본 여행을 가는데 가서 되게 좋은 느낌을 받았다면 게임이라는 취미, 바이크라는 취미, 여행이라는 취미가 생길 수 있겠네. 진짜 집에서 인천공항 개가깝네. 근데 앞으로 그냥 이틀 휴방할 때도 그냥 일본 한번 슥 갔다 오는 것도 되게 가능하겠다. 가서 맛있는 맛집 하나 뚫어놓으면은 거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또 일본인 여자친구 만들어가지고 일본인 여자친구랑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거지. 그게 핵심이지. 그렇지. 바로 일본 여자친구 만들어 갈게요. 바로 재패니스 걸 프렌도를 만들어 갑시다. 자파니스 걸 프렌도. 앙 기모띠를 습관적으로 써야 돼? 아니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앙 기모띠 데스. 기모디 데스네. 혼돈이 오만코. 오만코 데스네. 여긴 지금 인천공항입니다. 일도 불안한 거 없는데, 일도 불안한 거 없는데 지금 계속 막 불안하다고 막 하죠? 하나도 안 불안하죠? 아니죠 아니죠? 안 불안하죠?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누가 봐도 여행 매니아죠?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안 불안하죠? 아니죠? 걱정 안 되죠? 아니죠? 안 무섭죠? 어떻게 입고 왔는지 보여줘요. 멋있죠 멋있죠? 연포티 같아요? 아니죠 아니죠? 연포티 아니죠? 개저씨 아니죠? 뭐부터 하는 게 좋을까? 여기 여기 수속. 여기 아시아나잖아요. 수속. 수속을 밟아보자. 네. 좀 멀리서 찍어줘. 예. 멀리서 찍으면은 멋이 없어? 아니 배가 나와서 가지고. 아 그래? 제가 가까이 있으면 이유가 있어요. 아, 알았어. 자 따라해 봅시다. 수화물을 벨트 위에 올려주세요. 다음 수화물 태그에 바코드가 위쪽으로 보이도록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바코드 보이게 붙이세요 그냥 이렇게. 뭐 여기 줄 나오잖아요. 여기 붙여달라고. 그러니까 걔를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아, 이렇게. 예. 예. 소위 외람된 말로 약간 싸대기가 마려웠습니다. 가자. 예. 이게 100만 원이라고요? 그럼 이게 지금 60만 원이잖아. 네. 그리고 나머지 아 가방 너무 무거워. 40만 원. 그렇죠. 40장 40만. 40장 40장. 괜히 들고 왔다. 다 가고. 기계가 정확합니다. 검색 해보셨네. 어? 두 장 더 줬는데? 네? 두 장 더 줬어. 아니 뭐 두 장을 더 줘. 하나 둘 셋. 일곱 여덟 아홉. 어? 한 장 빈다. 한 장 비어. 네? 한 장 비어. 잘못했다니까. 39장이라니까. 아 좋으세요. 천천히 세 천천히. 자 하나 둘 셋 넷. 7, 8, 1, 2, 5, 3, 2, 3, 2, 2, 3, 8, 7. 40장, 40장. 맞잖아요. 맞아? 네. 아, 너 혹시 이어폰 있어? 있는데 배터리가 없어요. 이거 아이폰 충전. 나 빌려줘. 아, 이거 아이폰 충전 필요하다니까. 비행기에서 뭐 들어? 그러면 어떻게 들어? 소리 풀로 켜고 코드 모시지. 잘 어울린다. 누가 봐도 딱 여행객처럼 보이잖아. 그렇죠. 약간 중국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중국 부자 느낌 나요 진짜. 맞아. 하오 갈게요. 이따 10시에 일본에서 뵙시다. 오사카에서. 오사카 데스. 워터시와 컨코크노 데스. 이따 봐요. 엑스큐즈 미.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어디로 나가야 돼요? 드리플로.
내려가? 네. 아, 야, 오케이. 리왕. 리왕. 리왕? 리왕 치카. 리왕 치카. 오케이.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내려가라는데. 언니 좋아. 도코 데스카? 도코 노 메이치. 와, 시원한데? 생각보다 여러분들. 다이소다. 목말라. 저게 편의점 같은데 여러분들? 일본 편의점? 전부 다 마실 거를 파는 것 같은데요? 와, 뭐야 이게? 이거 호텔에서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녹차가 있네? 녹차를 마시자 차라리. 바구니 있는지 한번 여쭤볼까? 바구니를 영어, 그 일본어로 뭐라 그래요? 써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바스켓도. 와, 이렇게 녹차를 1.5리터로 파는구나. 신기해. 복숭아물이다. 요거 일본 오면 무조건 이거 뒤지게 먹는다는데. 복숭아물 먹어줘야지. 복숭아물. 복숭아물 아다 뗀다. 이렇게 넣을까요? 만 원이면 다 되겠죠? 아, 필요해요. 예, take it.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머리가 또 고장이 맛있어. 일단 가방을 놔두고. 맛있다, 이거. 아, 맛있네. 이게 이제 그 녹차물이죠? 좋다. 스바라시. 스바라시 데스. 숙소 가자. 숙소 갔다가 어디 갈지 보자. 일단 호텔 아라시 호텔. 오늘은 날씨가 칙칙하긴 한데 알바노. 내일은 날씨가 좋대. 내일이랑 내일 모레랑 4일 내내 햇볕 쨍쨍하게 뜬대. 와, 일본 택시 개 이쁘다. 옛날 감성인데? 되게 올드카 느낌? 오사카 공항을 통해서 난바역으로 왔어요. 난바 데스. 짐 갖다 놓고 첫끼 먹으러 가죠. 되게 설레네. 저기가 호텔인가 본데? 아라시? 저깄네, 아라시. 어우, fucking 아라시. 찾았다, 아라시. 고니치와. 와타시와 윤태훈 데스. 내재필송아. 예. 한시에 청소해 준다는 얘기야. 맞지? 물. 오 마이 갓. 오케이. 요리 쇼가 나이나. 보쿠도 노루쿠즈 노이치. 리쿠조코. 시오냐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잘하시네요. 땡큐. 207 룸. I got him. 207. Okay. Here is 207 room. 207. Okay. Key card. Oh, good. Fucking very good. Oh my gosh. 일본 화장실이야? 야, 이게 짜치네. 지이빠 눈물 난다. 우리 태훈이 맨날 날부가 챙겨주고 남이 해줬는데 일본 와서 혼자 헤쳐가는 거 보니 어른 다 됐네. 감동실화다. 아이, 빡센 거 하나도 없어. 못할 거 없어. F 채워. 아니, 침대 두 개인 게 좀 짜증나네. 침대 하나짜리로 그냥 좀 넓은 걸로 하면 되지 않아?
오히려 뭐 외롭지 않나? 한 명 데리고 오라고? 그럼 뭐라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데리고 오지? 일단 썰을 풀게. 아까 무슨 일 있었냐? 다 좋았어. 준비 존나 철저하게 해가지고 딱딱딱딱 다 맞춰서 들어갔어. 소화물까지 싹 다 하고 잘 타서 그 안에서 영화까지 봤어. 기내식 먹고 그거 진짜 기분 좋게 내렸지. 내려가지고 이제 아까 랄프가 하라고 했던 그대로 해야겠다 하는데 막히는 거야. 입국 이제 수속을 밟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땡땡 재팬 뭐 그걸로 해가지고 QR코드 같은 게 있더라고. 근데 나는 그게 내 탑승권 QR코드 찍는 건 줄 알고 탑승권도 하는데 그때도 인터넷이 먹통이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일단 1차적으로 멘탈이 나가갖고 인터넷 스피드 very low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케이 오케이 하면서 좀 기다리라고 옆에서. 그래가지고 뭘 하더라고. 컴퓨터로 작업하다가 준비됐냐고. 아직도 안 뜬다고 하니까는 하더니 외국인 입국 기록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종이를 주면서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에서 강제 퇴거 이력 있나요? 아니요. 유죄 판결 유무 있나요? 아니요. 규제 약물, 총포, 독업류, 화약 가지고 있으세요? 아니요. No, no, no. 체크해가지고 갖다 줬는데 기입을 하지 않은 공간에 보니까 이건 몰랐어, 정보를. 그러니까 빠꾸 한번 당했어. 여기 네가 묵을 곳이랑 항공기랑 적어야 된다. 오케이, 알겠어. 갔어. 갔는데 또 밑에 기입 안 한 곳이 있었어. 그게 뭐였냐? 호텔, 번호, 주소. 존나 어렵더라고. 랄프랑 전화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안 되겠다. 그냥 이건 KT 전화세를 더 내든지 어쩌든지 해가지고 그나마 얘가 이심이 되는 애야. 그래서 그냥 KT 활성화 딱 시키자마자 전화 딱 해가지고 야 이거 좀 써봐. 이거 뭐야? 이거 빨리 어떻게 하냐? 아, 미치겠다. 씨발 세 번째 빠꾸 당했어. 동호수 이런 거 전락처 다 기입해야 돼. 씨발 모토마치 나니와 와드 오사카 556-0016 쓰고 갖다 제출했어. 너가 묵을 호텔 번호 다 쓰라고. 다시 돌아가. 그 줄이 씨발 진짜 씨발 그 줄이 어느 정도인 줄 알아? 와 씨발 그거 기다리는데 죽는 줄 알았어. 계속 빠꾸 당하는데 세 번을 빠꾸 당하니까는 나 그래도 일찍 맨 앞줄에 있었어. 빨리 내려갔고 비행기 존나 빠르게 딱딱 꺼내갖고 내 가방 메고 앞으로 가가지고 맨 처음으로 내렸어. 근데 사람들 다 가고 그러고 거의 맨 마지막쯤에 세 번을 빠꾸 당하니까 미치겠네. 그래서 다 적었어. 호텔 이름이 여기 아라시 호텔 그리고 아라시 호텔 번호 싹 다 썼어. 싹 다 써갖고 냈어. 오케이 하더니 맨 밑에 서명하라고. 그래서 거기 서명하고 빠져나갔어. 와 살았다 랄프야. 드디어 빠져나갔다. 이제 리무진 버스만 타면 되겠다 했는데 이 씨발 또 뭐 나갈라 그러니까 뭘 존나 적으래. 개 같은 거 일본어로 또 아줌마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에에에 하다가 Are you 중국인? No, no, I'm Korean. 해서, 아, Korean. Wait. 하더니, 이거 종이 갖다가 이걸 준 거야. 근데 이게 나라마다 종이 적는 게 다 달라. 탑승기 편명, 입국 일자, 성명, 현 주소, 국적, 생년월일, 여권 번호, 동반 가족, 다음 물품 가지고 있습니까? 야, 이 씨발! 이걸 또 이렇게 작성해갖고 냈지. 딱 나갔어. 아, 씨발. 리무진 버스 어디서 타니? 밖에 나가서 가면 된다. 오케이 알겠어 해가지고 이제 QR 딱 찍으니까 이건 진짜 편하더라. QR 찍는 거 거기서 유심 계속 꼈다 뺐다 지랄병 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버스 안에서 방송 켰다가 또 끄고 유심 또 작동 안 되고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다. 865km를 왔는데 솔직히 인천에서 부산까지 가면은 500몇 km야 진짜 1000km도 안 왔는데 여기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무너지나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지금 존나 힘들었었어. 근데 혼자 오는 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 누구랑 같이 가는 거보다 혼자 가는 게 좀 낭만 있다. 남바 스테이션 29번 출구네. 와 뭔 출구가 29번까지 있어? 미친 거 아니야? 모든 게 다 새롭다. 진짜 일본에 왔구나 내가. 정말 가까운 나라인데 여기서 쭉 들어가면 구로몬시장이라고 나온다는데요? 건너서 쭉 가면 구로몬시장. 야 근데 뭐 혼자 여행하는 거 족밥이네. 어? 뭐 솔직히 정보를 취합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취합하는 것보다는 제가 미리 그냥 한 3일 전에 이거저거 알아보고 가면은 되게 쉬울 듯? 일본은 확실히 여행 난이도 진짜 낮은 것 같아요. 맞죠? 솔직히 이런 말이 되나요? 알아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좋다.
연예인병 걸렸다고 또 그럴 수 있는데, 사람만 돼서 모바일 방송 켜놓고 다니면은 진짜 알아본 사람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시선이 느껴지니까. 근데 아무도 나를 신경 안 쓰니까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 지금껏 오면서 아까 공항에서 시큐리티 요원분들, 그분들 제외하고 아직까지 저를 알아보신 분이 없어요. 공항에서도. 왜냐면 이제 그때 선글라스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야, 뭐야, 여기. 무슨 약간 좀 예전에 그 용산 뭐 낮은 산가? 약간 이런 느낌 살짝 나네. 저 지금 저기 CCTV에 나오고 있어요, 남바에. 손 흔드는 거 보이지? 저거 나야. 와, 미쳤다. 여기도 구로몬 시장의 한 부분인가? 와, 먹을 때 천지네. 어딜 가서 뭘 먹어도 될 것 같은 느낌? 사람도 진짜 많고, 확실히 뭔가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드네요. 와, 건물 진짜 예쁘다. 할아버지 멜빵바지 입은 것도, 야, 이거 뭔가 좀 일본만의 특유의 그 감성이 있네. 피카츄, 와우. 닌자 옷, 어. 이게 약간 저건가? 어, 이거는 그 가방에다 이렇게 매는 건가요? 어, 그래와 마그네트와 내 저거 키링? 어, 어, 가방에다 매는 키링? 뭐 이런 거 없을까요? 어. 와우, 이렇게 매는 거 없나?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매는 거? 아, 이런 거 아, 이런 밖에 없다. 10억엔밖에. 이런 거는 너무 짜치는데. 오, 이런 거 이쁘다. 어, 오케이. 메구리 니모진인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오, 가와이. 땡큐,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재밌네. 별거 아닌데 이게 재밌냐? 크로몬 마켓. 크로몬 마켓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크로몬 마켓. 해산물이 정말 많대요. 안녕하세요. 한국분들이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일본 여행 오셨어요? 친구 3명에서 이렇게 오는 것도 진짜 재밌겠다. 야, 왜 여행을 하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두랑 이런 것들 막 파네. 와, 꽃 진짜 예쁘다. 여기가 그 크로몬 시장에 이제 그 저 해산물 같은 거 이제 많이 있는 그런 그 도로 같고요. 어, 슈퍼마리오 있네. 슈퍼마리오. 하이. 땡큐. 아, 날 더운데 고생한다. 와, 뭐야 이거? 야, 이건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먹는 거야, 길거리 음식을. 특이하다. 요런 생선류가 진짜 먹고 싶었는데. 어, 진짜 달달하고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와, 장어다. 10,000원. 이거 한 피스에 만 원. 장어 한 마리 30,000원. 꼬치 하나에 15,000원. 와, 가격대가 좀 있네. 여기서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석쇠로 해가지고 구워주나봐, 여러분들. 어, 단자네. 오, 죽여주네. 야, 진짜 크다. 와규. 66,000원? 미친 거 아니야? 너무 비싸. 이거 못 참는데? 66,000원이다. 이거 여기서 사가지고 가란 얘기네. 이거 안에서도 이렇게 먹을 수 있나봐. 어, 보통 우리나라에 해산물 있는 그런 해산물 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로 먹을 수 있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아예 한 마리를 이렇게 좀 썰어 놓거나 아니면은 그냥 사가지고. 예. 코끼리 조개 아니야? 코끼리 조개? 와, 저거 80,000원이야, 여러분들. 미친 거. 와, 존나 비싸다. 우니. 아, 근데 저 정도면은, 오, 훌륭하네. 우니가 딱 봐도 엄청 훌륭해 보여요. 여기는 또 이렇게 따주네. 이렇게 한 피스 해가지고 35,000원에 파는 것 같아요. 와, 이게 확실히 크고 가격대별로 이렇게 돼 있어요. 35,000원, 30,000원, 25,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제일 가장 좀 큰 느낌?
내가 봤을 때는 35,000원짜리 저거 하나 큼지막한 거 먹느니 기왕이면 80,000원짜리 하나 쓱 사가지고 배부르게 먹는 게 맞지 않나. 여기도 우니를 파네요. 와, 여기 우니 되게 좋아 보인다. 여기 가격 되게 싼데? 5,500원이면 55,000원이잖아. 아까 저거 80,000원에 팔던 건데? 되게 싼데? 좀 더 둘러봅시다. 좀 더 괜찮은 우니를 보고 괜찮은 우니가 있으면 그때 가서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군밤. 그럼 다음에는 군밤이. 샤라도. 땡큐. 땡큐. 예. 샤라도. 요거는 이제 약간 생선 같은데? 참치 같은 느낌? 연어알, 와. 다 신선해 보인다, 뭔가. 여기는 진짜 정말 수산 마트 같은 느낌이네요. 수산 마트. 와. 사람 개 많다. 이게 약간 우리나라 감성이지? 여기가 약간 우리나라 감성. 와, 오이꼬치가 2,000원이야. 신기하다. 초밥류들 여기서 파네요. 만원이면 괜찮아 보이는데, 여러분들? 저거 우니도 들어있네. 우니 보남이네. 48,000원? 와, 고기 신선한 거 봐. 와, 8,420원? 이거 되게 괜찮다. 이야, 이런 건 여기 안에서 뭐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사가지고 가는 그런 느낌이야. 오, 맛있겠다. 화답기랑 이런 것들이네. 와, 이거 뭐야? 참치 대뱃살 초밥이래. 참치 대뱃살 25,000원. 여기도 엄청 크게 한다. 아, 꼬치. 다 나갔어, 다 나갔어. 여기는 꼬치로 이렇게 꽂아가지고 그래서 약간 안주식으로 해가지고 또 먹나봐요. 이야, 맛있는 거 천지네, 천지 그냥. 내 지금 머릿속에 지금 들어온 거는 한 세 가지 정도 돼. 일단 뭐 먹을 거냐면 참치 대뱃살 초밥. 뭐가 더 맛있어 보이대? 난 요게 좋아 보이네. 아닌가? 요게 나은가? 가운데 거 사자. 가운데 거. 가운데 거랑 그리고 요거 요거 우니. 요거 요렇게 가져가 봅시다. 아, 여기서 먹고 가는 거거든. 아, 밖에서. 아, 여기서 안 돼요? 아, 뭐 시키면 가능해요? 아, 안에서 음식 시켜서 먹어도 안에서 먹을 수 없나요? 촬영? 아, 오픈.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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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테이크아웃 올리가 아니라 가게가 좀 있으면 닫는데, 마감 시간이래. 오히려 저 좋다. 마감 시간이라서 세일이잖아. 존나 싸게 산 거야, 우니를.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맞아, 오히려 잘 됐다. 4만원에 이렇게 샀어요. 아까 그 초밥집 한번 가봅시다. 거기서 아까 내가 먹고 싶었던 게 또 있었거든. 이거 지금 세일이다. 요거도 사가자. 요거도 지금 800엔 세일이니까 요거랑 요거 하나 사가자. 평가연하게 맛보고 나중에 만난 걸 더 먹는 거야, 술기식으로. 와, 사람 엄청 몰리네. 사가길 잘했다. 근데 이걸 어디서 먹냐, 여러분들. 아, 큰일 났네. 가게들이 다들 일찍 닫아가지고 말이야. 아우, 참치 대뱃살. 요거는 세일, 마감 세일. 2,800엔짜리인데 마치기 전에 깔끔하게, 예, 세일. 그리고 요것도 세일이죠. 3,300엔짜리인데 2,500엔에 샀으니까 25,000원어치. 훌륭하죠? 그리고 대망의 가장 비싼, 예. 야, 이 참치 대뱃살 좀 미쳤다. 위에다가 일단 와사비 없이 하나 먹어보자. 대뱃살. 기가 막힌다. 어이! 어이! 이리야! 오이즈데스. 한 피스 5,000원짜리야. 존나.
아, 오마이. 어우 맛있다. 아, 내가 그토록 먹고 싶었던 우니. 이거 배민으로 시켜 먹으면 진짜 뒷동만큼 주면서 5만원씩 받아 먹어. 와. 장난. 와. 에이, 오마이. 와, 존나 맛있네. 여기다가 우니를 싹 그대로 얹어.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와. 야. 이것도 개당 5,000원짜리죠? 이게 뭘까요?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생선이지? 와, 뭐냐 이거? 뭐야 이거? 참치네. 생선 10개 감사합니다. 우니. 아우, 부드러워. 아주 그냥 살살 녹네. 생강 싹 얹어서 여기다가 그대로해서. 오마이. 야, 존나 맛있네 이거. 아, 역시 스시의 나라 갓본. 야, 와, 존나 맛있다 이거. 미친 것 같아. 와, 싸가지 존나 없네. 우니. 아. 우니 존나 맛있네. 구독자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집을 이렇게까지 행복하길 바란 건 아니었는데. 아. 짜잔. 바로 까줘. 잡사줄게. 와, 어디서 먹을까? 참치. 참치가 되게 다르다. 참치가 기가 막히던데. 와. 와. 와, 이거 다르다. 야, 진짜 다르다. 아, 존나 맛있네 이게. 아, 나 연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두께 봐요. 와, 와, 진짜 1도 안 비리구나. 맛있네. 이게 뭐지 이거? 소라 소 멍게인가? 조개네. 와, 맛있다 이거. 와, 이거 진짜 개뚜껑다 오징어. 안 비려. 쫀득쫀득하네 그냥 오징어. 달달하다. 아, 이거 무슨 애지? 민어인가? 뭐지? 숭어인가? 와, 아삭아삭하다. 야, 맛있다 진짜로. 참치. 참치가 제일 미친 것 같아 나는. 이 중에 참치가 제일 맛있어. 누가 봐도 딱 봐도 단새우. 맛있다. 와, 존나 먹었다. 아니 근데 많이 먹지 않은? 이 정도면 많이 먹은 거 아니? 진짜로?